오늘은 가끔씩의 조르 증상과 발기부전으로 부부관계가 힘들어 제게 상담하러 오셨던 63세 인성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려 볼게요. 인성님은 키 178cm에 몸무게는 73kg이신 평소에 골프를 좋아하시는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사업가세요. 평소 소화나 식욕, 대변이나 수면 상태는 건강한 편이시고, 중년에 쉽게 생기는 복부 비만도 전혀 없으시지요. 드시는 약도 콜레스테롤 약 정도이고, 63세이신데도 얼굴은 5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동안이시고요. 하지만 이런 인성님에게도 말 못할 고민이 있으신데, 그건 어느 순간부터 시작된 발기부전과 조루증이에요. 인성님은 현재 40대 젊은 부인과 함께 사세요. 능력자시죠. 그래서 평소에도 건강에 무척 신경 쓰시며 몸에 좋다는 음식과 운동, 규칙적인 수면, 그리고 늘 즐겁고 여유롭게 사시려고 노력하시죠. 좋아하던 담배도 진작에 끊어버리셨고요. 그런데 1, 2년 전부터 아침에 발기가 안 되는 것이 가끔 오더니 분명히 마음이 동해 부부관계를 하는데도 중간에 금방 사그러들어 버리고 예전처럼 관계가 만족스럽지 않게 느끼시게 되었대요. 그게 왠지 자신이 나이 들어 약해지고 있는 것 같아 괜시리 불안한 마음이 들고 젊은 와이프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들고요. 제가 인성님께 그런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발기부전 치료제는 시도해 보셨어요? 라고 물으니 그것도 시도해 보았는데 그때만 잠깐 괜찮은 것 같고 차라리 더 증상이 심해지는 것 같아 그만두었다고 자신은 체력이 채워 올라오고 그렇게 하체 힘도 채워져서 스스로 힘이 회복되면 좋겠다고 그게 약사님이 유튜브에서 말하는 발기부전의 근본 치료가 아니냐며 자신도 그렇게 치료해달라 하시네요. 인성님은 제가 유튜브에서 말씀드린 한약으로 하체를 강화시키는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시네요. 맞아요. 생식기의 힘을 주관하는 하체의 힘은 체력에서 그리고 내 몸의 호르몬 장기인 부신에서 스스로 만들어내게 해야 제대로 고쳐졌다 말할 수 있기에 동양의학에서 발기부전이나 조루증을 치료할 땐 건강한 생활 습관 및 활력을 주는 음식과 함께 하체 부신의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한약을 쓰는 것을 최고의 보약으로 때론 최고의 정력제로 여기고 처방해 드리고 있죠. 왜 한약이 생식기를 강화시키는 데 최고의 보약이 되므로 난임이나 불임으로 임신이 잘안될 때도 때론 오랫동안 생리가 나오지 않는 무월경 등에도 한약으로 치료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발기부전 치료제나 아르기닌 제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게요. 나무가 잘안 자라고 열매가 잘안 맺히니 성장 촉진제나 영양제 앰플을 꽂는 게 맞아요? 아니면 건강한 거름을 주어 땅을 기름지게 하고 그런 땅에 제대로 뿌리가 내리고 영양분을 흡수하게 해주는 게 맞아요. 당연히 시간은 더 오래 걸리겠지만 후자가 더 진실하게 나무를 건강하게 하리라는 건 누구나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음식이나 한약으로 발기부전이나 조루증을 치료하는 것도 이와 같아요. 뿌리가 되는 부신의 기능을 올려주면서 영양분이 제대로 흡수되게 간이나 비위장의 기능을 강화시켜주고 소화력을 올려주며 때론 나이가 들어 심장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땐 심장의 진액도 강화시켜주는 약초들을 써주는 원리가요. 여기에 인성님에겐 콜레스테롤 수치가 약간 높아 간의 기능, 즉 영양분을 분해하고 합성하는 간의 대사 기능이 조금 약해져 있다고 보므로 간의 대사 기능을 올려주는 강황이나 봉출, 초초향부자 같은 약초도 더하여 나이가 들어 신장의 여과 기능이 약해져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 것을 조금 도와주는 택사와 황백이라는 약초도 써드렸어요. 그럼 한약에 약간 이해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묻는 분들도 계시겠죠? 나무가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려면 필연적으로 인체에 양기를 올려주는 심장의 양기, 즉 인삼이나 홍삼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게 아니냐라고요. 맞아요. 나이도 63세이시고 다른 문제가 없다면 인체의 음기, 즉 부신의 기능을 올려주는 치료와 함께 심장의 양기를 올려주는 약초를 써야 한다는 것은 동양의학을 이해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한 물음이세요. 하지만 인성님은 맥박이 80 정도로 정상 수치인 72보다 파동이 빠르고 강하게 뛰셨고
얼굴 색도 골프로 많이 탔다고는 하시지만 볼 부위가 약간 빨갛게 상기되어 있으시고 평소 가끔 두피도 가려워 피부과 약을 바르신다 하셨으니 현재는 인삼이나 홍삼 같은 약으로 상체에 열을 더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물론 한약을 드셔가면서 맥박이 정상적으로 72 이하로 내려가면 심장과 관상동맥을 보호해주는 단삼을 쓰면서 인삼을 소량 쓸수 있겠지요. 그럼 인성님은 이렇게 한약을 드시고 어느 정도 좋아지셨냐고요? 인성님은 먼저 11분씩 3번 정도 드시고는 예전엔 5, 6시간 자면 잠에서 깨져 더못 잤었는데 요즘은 6, 7시간씩 푹 자게 된다고. 체력도 예전엔 골프를 한후 체력이 확 떨어져 하루 이틀을 몸살과 피곤으로 많이 힘들었는데 그게 없어졌다고. 약사님 말씀처럼 약간의 유산소 운동을 곁들였더니 아침에 발기는 늘 되는 것 같다고. 부부관계는 약사님이 당분간 피하라고 해서 안 하고 있는데 지금 마음으론 많이 회복되어 중간에 발기가 사그라들 것 같진 않다 하시네요. 제가 부부관계는 한약을 총 40일 정도 드신 후 시도해 보시고 이후로도 아주 자주는 하지 마시고 몸의 상태를 잘 살펴 저절로 마음이 동할 때만 시도해 보시라고 당부드렸네요. 왜 부신의 기능을 항아리로 비유하면 항아리가 가득 차 흘러 넘치는 부분만 부부관계로 소모해야 하는데 항아리가 제대로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정액을 뽑아 항아리를 비우게 되면 나중엔 부신이 주관하는 골수나 뇌수가 부족해지고 제대로 차오르지 못해 결국엔 뇌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옛날에 여자를 많이 밝히는 남성들이 그렇게 중풍이 많았던 거였고요. 인성님은 이후로 한약을 11분씩 3번 정도 더 드신 후 부부관계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체력도 정말 예전처럼 거뜬해진 걸 느끼겠다고. 궁금한 게 비염으로 원래 8년 이상 엄청 고생했는데 이것도 좋아지는 것이냐 물어보시네요. 제가 당연히 부신의 기능이 좋아지면 체력뿐 아니라 면역도 좋아지니 비염도 좋아질 수 있겠지요. 왜 비염이 얼마나 심하셨는데요? 라고 여쭈니 자신은 비염으로 엄청 고생을 했는데 몇년 전부터 명동이 피부과에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한 달에 한번 맞은 후부터는 증상이 싹 사라져 계속 맞고 있다고. 그런데 꼭한 달이 지나면 다시 맑은 콧물이 줄줄 흘러 무조건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으러 한 달에 한 번은 꼭 명동에 가신다고. 그런데 한약을 먹은 후에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가까워 오는데도 코가 괜찮은 것 같아 물어보신 거라 말씀하시네요. 헉! 스테로이드 주사를 그렇게 계속 맞으시면 안 되는데, 당장은 면역 반응이 중지되어 증상이 싹 사라져도 반드시 후유증으로 고생하게 되는데, 그리고 그렇게 스테로이드 주사를 계속 오랫동안 맞게 되면 신장의 기능이 약해지고 부신의 호르몬 생성 기능까지 약해져 발기부전이나 조루증까지도 올수 있는데, 혹시 인성님도 스테로이드 주사를 오래 맞으셔서 발기부전과 조루증이 오신 건 아닐까? 이런 생각으로 저는 인성님께 앞으로는 스테로이드 주사는 안 맞으셨으면 좋겠어요. 스테로이드 주사로 신장이, 그리고 부신이나 다른 장기가 망가지게 되면 이젠 한약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건강상의 문제가 올수 있거든요. 혹 비염이 다시 시작되시면 저에게 오셔서 비염 치료를 받아보시고 절대 스테로이드 주사는 끊어보세요. 라고 당부드렸어요. 인성님은 그 병원이 우리나라에서 비염으로 유명한 병원이라고 줄 서서 진료받는 곳이고 대기자도 엄청 많다 하시네요. 하지만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그렇게 유명해지다 누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문 닫는 병원이 수두룩한데요. 그러니 여러분은 어떤 의사를 만나 어떤 치료를 하시더라도 꼭 진실하고 부작용 없는 치료법을 선택하시길요. 아주 두려운 경우가 나도 모르게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을 먹었는데 마약에 중독되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까요. 오늘 하체 부신의 기능이 약해져 체력과 함께 발기부전과 조루증으로 고민이 많으셨던 63세 인성님의 이야기 어떠셨어요? 인성님은 이후 체력이 약해져 몸이 힘드실 때는 저를 찾아오시겠죠? 저는 저대로 최대한 나무를 살리듯 인성님의 오장육부와 부신을 살려 건강하게 다시 생명력을 올려드리겠고요. 오늘 저의 이야기가 하체의 기능이 약해져 이를 근원적으로 회복하고 싶으신 분들께 깊이 있는 내용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도 복을 부르는 감사하는 하루 보내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